네, 오늘의 두 번째 모신 손님 유성은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유성은 씨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유성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제가 성은 씨를 소개할 때 폭발적인 가창력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. 아니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. 아니 지금 너무 귀엽게 생겼고 그리고 예전에 아실 거예요. 좀 아재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예전에 타샤니의 윤미리 씨가 옛날에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. 아 정말요? 와 헤어스타일 너무나 감사합니다. 멋지십니다. 아, 유성은. 자 성은 씨 요즘 바쁘시죠? 아 네 지금 이 방금 들려드린 질투라는 노래로요 열심히 활동 중이었습니다. 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성은 씨가 음악 방송을 마치자마자 네. 이곳으로 그냥 바로 달려오셨다고 알고 있어요. 네. 네. 아니 식사는 하셨어요? 아, 전 밥은 굶지 않아요. 아, 네. 밥도 아니 밥을 좀 드시면서 네, 조금 그럼요. 더 헛기지다 하시면은 가는 길에 네. 저기 능이버섯 백수 딱 드시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유성은 씨,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. 네. 네. 이곳에 정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유성은 씨에게 가족이란 좀 어떤 존재일까요? 가족이란요? 일심동체인 것 같아요.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고 제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자 그러면은 최근에 네. 성은 씨가 부모님께 네. 선물을 혹시 해본 적 있나요? 네. 어떤 선물을 해주셨어요? 최근에는 엄마께 신발을 사드렸어요. 와. 어떤 스타일? 발이 편한. 발이 편한. 네, 발이 편한. 아, 이게 마사지족이 워킹하는 그런 느낌. 아, 느낌인데? 그건 아니고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네, 네, 그건 아, 알겠습니다. 유성은 씨, 아, 현역 것 같아요. 아, 아닙니다. 뭐 다들 그러시잖아요, 그잖아요? 네. 신발 안 사드리는 자식 없잖아요. 저는 사드린 적이 없어요. 네. 알겠습니다, 유성은 씨. 자, 그러면 유성은 씨 또 이 무대를 더욱더 또 빛나게 해줄 네. 다음 곡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또 어떤 곡 준비하셨죠? 아, 네,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, 네. 제가 데뷔 곡이었던 B.O.K.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. 네. 네, 여러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유성은 씨 이어지는 무대 B.O.K.